배터리 관련해서 심심치 않게 논쟁거리로 떠오르는 것은 NCM, 즉 니켈과 코발트, 그리고 망간을 양극재의 주원료로 사용하는 배터리와 철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LFP 배터리의 가격 경쟁력에 관한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고가의 코발트를 최대한 줄이거나 없애고 대신 니켈 함량을 90%대로 끌어올리면 그 두 기술 간의 격차가 축소되거나 역전된다고 주장하며 다른 한쪽에서는 LFP가 30%가량 더 저렴하다고 주장합니다. 오늘의 영상으로 그 논쟁은 아마 더 이상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시 한번 반추하면서 왜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기본적인 부분들을 설명하겠습니다. 두 배터리의 가격을 비교할 때 가격을 차지하는 부분이 높은 리튬, 니켈, 코발트만 비교하겠습니다. 인산, 철, 그리고 망간은 가격을 차지하는 부분이 아주 낮기 때문에 생략해도 전혀 무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미심쩍은 분들을 위하여 추가 설명을 덧붙이자면 철, 인산, 그리고 망간 가격은 제일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있는 니켈에 비해서도 거의 100분의 1 정도에 지나지 않으므로 계산만 복잡해질 뿐 대세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LFP의 경우 평균 방전 전압이 3.2V로 삼원계의 3.6V에 비하여 낮기 때문에 동일한 용량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삼원계에 비하여 13%가량의 리튬이 더 투입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생략합니다. 왜냐하면 LFP에 투입되는 탄산 리튬이 삼원계에 투입되는 수산화 리튬보다 값이 싸기 때문에 13% 투입되는 비용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2021년 3월과 1년 후인 2022년 3월 기준으로 LFP와 삼원계에 투입되는 금속 가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2년 3월은 2021년에 비하여 리튬 가격이 5배 이상 폭등이 나타난 시기였습니다. 이제는 두 종류 배터리에 양극재에 투입되는 금속 가격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에는 언뜻 보더라도 LFP 양극재에 들어가는 금속 가격이 삼원계에 투입되는 금속 가격의 4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원계에서 투입된 리튬의 가격은 니켈이나 코발트보다 작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에는 5배를 넘는 가파른 리튬 가격 폭등에 의하여 LFP 양극재에 투입된 금속 가격 역시 5배 이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 결과 LFP 양극재의 가격은 2021년 삼원계 양극재 가격을 훨씬 넘어서게 됩니다. 결국 LFP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중국의 BYD는 2021년 말 20%의 가격 인상을 선언하게 됩니다. 물론 삼원계도 리튬 가격 인상의 영향을 받아 당연히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초 4배에 달하던 투입되는 금속 물질의 가격 차이는 현격히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삼원계에서도 리튬이 도미넌트한 가격을 차지하게 됩니다. 물론 2022년 말로 가면서 니켈 가격 역시 상당한 가격 인상이 있었으나 리튬에 비하면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아마도 리튬 가격의 폭등으로 인하여 LFP와 삼원계의 가격 차이가 좁혀지면서 그리고 삼원계 진영에서 니켈의 함량을 높인 배터리들에 대한 소식이 흘러나오면서 오히려 가격 역전도 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확대 재생산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니켈 비중을 높임으로 고에너지 밀도 삼원계 배터리를 만든다고 해서 리튬은 추가 투입하지 않고 니켈 비중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리튬이 더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메탈 비용이 상승하며 극단적으로 코발트와 망간을 모두 제거하고 리튬과 니켈로만 이루어진 초고에너지 밀도 배터리를 제작해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늦었지만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도 LFP 개발에 뛰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SDI마저 최근 LFP 개발을 하겠다고 선언한 이유입니다. 삼원계의 에너지 밀도 상승이 포화 상태로 접근한 현재 상황에서 LFP 계열의 양극재로 에너지 밀도를 상승시키는 접근법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겠죠. 물론 가격 이외에 안정성과 사이클 라이프도 한몫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